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UI 설계와 UI 패턴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려왔듯이 UI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한 화면의 레이아웃과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화면들이 함께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사용성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라는 것을 좀 더 파고들어가 보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어떤 화면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덜 중요한지 그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체 어떤 UI 화면을 써야 한다는 확실한 정답 같은 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론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대에 유명한 기업들의 서비스들이나 프레임워크, 디자인 패턴 등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건 아닙니다. 실제로 UI 디자인 패턴에는 일반적인 패턴과 실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이란 사용자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거나 OS 제조사들 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I 패턴을 말합니다. 실험적인 패턴이란 이런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독특한 UI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반적이다 아니다의 기준을 잡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뭘 보고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UI 패턴을 찾는 세 가지 기준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애플, 구글 등의 OS 제조사들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UI 패턴인가? 두 번째는 실제 브랜드,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UI 패턴인가? 세 번째는 기존 2-3년 이내에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예상이 가능한 패턴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의 OS 제조사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UI 패턴인가? 일반적으로 애플이나 구글 등의 OS 제조사들은 모든 UI 디자인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UI의 형태는 거의 공식 UI 패턴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죠. 그러니 애플이나 구글 등이 만들어낸 UI 디자인 패턴은 꼭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 더 그런데요. 구글은 지속적인 UI 테스트를 진행하며 새로운 형식의 UI를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나 구글 검색을 사용하다 보면 기존에는 없던 화면들이 속속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UI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에게 익숙치 않거나 심지어는 구글이 실험 중에 그 UI 자체를 폐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브랜드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UI 패턴인가? 기존 서비스들은 구글이나 애플 등의 OS 디자인 패턴들에 영향을 받은 UI들입니다. 게다가 이미 만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난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성들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실무자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 방식도 언제나 안전한 방식은 아닙니다. 기업이나 개별 브랜드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UI 패턴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들은 고유 UI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성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초심자들이 걸리기 쉬운 함정이 생기죠.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디자인 패턴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2-3년 내에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거나 예상 가능한 패턴인가? 여기서 굳이 시간을 예로 든 이유는 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이나 패턴의 주기가 약 2-3년 주기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오래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3년 주기로 주요 서비스들의 UI 패턴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짧은 시기 안에 여러 서비스들을 들여다본다면 더욱더 좋겠죠.
초심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것이 바로 새로운 UI 패턴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규격만 갖고도 충분히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하는 건 구글이나 애플 같은 OS 제조사들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 심심한 패턴이 되더라도 기본 UI 패턴을 익히면서 이것의 변형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UI 패턴이라는 건 수많은 서비스들을 들여다보고 분석해봐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이라도 온갖 변형과 응용 타입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수백 수천 장의 스크린샷들을 보고 정리하고 다시 카테고리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무자들도 그 정도로 많은 서비스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신이 익숙한 레이아웃이나 자주 사용하는 앱 서비스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실제 제대로 된 UI 패턴이나 설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하듯이 여러가지 서비스 화면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디자인 패턴 분석 방법들 중 하나가 구글이 만든 모든 기본 앱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구글의 모든 앱들을 다운받아 보시고요. 여기에서 최신 버전 앱들과 그렇지 않은 앱들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구글 기본 앱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약 85개 정도 됩니다. 양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실제 설치하고 들여다보시면 약 하루 정도면 전체 앱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 서비스들 중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VR이나 안드로이드 TV용 서비스들도 제외해야 되고요. 크롬캐스트나 키보드 앱들도 제외를 해야 되니 이렇게 하고 나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죠. 게다가 대부분의 구글 앱 서비스들은 UI 디자인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앱들 중에 비슷하지 않은 패턴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가 기본 패턴에서 변형이 되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분점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 구글 앱들 중에서도 과거 버전 앱들과 신규 패턴이 적용된 앱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도 일정한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됐죠. 이런 패턴의 차이와 구분 지점, 그리고 거기서 일반적인 화면들을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UI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리고 분석할 서비스들을 찾는 기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는 구글 서비스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유하게 사용되는 변형 패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